그래서 아참참그 자, 이제 한결이 이제부터 하고 나면 시험을 칠 거야. 이렇게 쓰기 시험 했어요? 말하기 시험하고 쓰기 시험하고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봤죠? 응? 한별이도 좀 이따 시험 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별이 시험 안 칠까봐 막 걱정이 많이 됐죠? 복습했네? 자, 그러면. 자,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그렇죠. E, G, G. G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케이. 그럼 얘가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egg죠, egg. 좀더 자신감 있고 큰 소리로? egg. 자, 그럼 얘가 왜 egg 나느냐? E죠, E. 자, E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소리는 늘내 이름을 불러줘야.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E죠, E.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어떤 글자가 네 가지 소리를 가질 때도 있고, 세 가지 소리를 가질 때도 있어. 제일 앞에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마지막은 힘 빠졌어야. 가운데 있는 소리들을 대표 소리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E는 첫 번째 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E. 대표 소리, 에.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이, 에, 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다? 이, 에, 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된 거지, 그러면? 에가 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G는 뭐 같다 그랬지, 선생님이? G는 그, G 같다 했어. G는 그, G 같아. G는 그지 같아. 알겠습니까? G는 그, G 같아요. 여기서는 G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그된 거야.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에, 그, 에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결이가 앞으로 치게 된다는 시험은 이것만 보여. 알았어?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에그라고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에그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집에 가서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 FISH죠. FISH.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기억나요? 오케이. 자, F가 내는 소리는 착하게 하나밖에 없어. F는 항상. 자, 관로를 하는 이유는 P가 아니기 때문이야. P가 아니고. F는 무슨 소리? F는. 자, 그 다음, I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져 쓰겠지.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 다음에 대표 소리는 E. 그 다음에 힘 빠져 쓰는 항상 어.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 I, E,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뭐가 됐다? E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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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SH는 따로따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둘이 붙어 있으면,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면, SH는 쉬. SH는 뭐? 쉬. 그래서 합쳐서 fish. 됐습니까? Fish. 오케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한결이가 해야 될 거, fish. 쉬구나. fish. 됐습니까? 오케이. Fish.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 L? N? E, L, E, P, H, A, N, T죠. 이거 혹시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나?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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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자, E가 내는 소리는 아까 갈수 있는 것 같은데, E가 나는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 E.
이, 에, 어,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가 여러 개 두 개 있는데 얘는 무슨 소리 될 것 같아? 이게 전체가 elephant면 이거는 무슨 소리 됐지? 이, 이는 무슨 소리 됐지? 에 됐죠. 그 다음 L은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어. L은 항상 L은 항상 어 L은 어 L은 어. 근데 으 소리는 없어질 때가 많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 된 거지? L L. 그 다음 또 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이는 무슨 소리? 이게 전체가 무슨 소리였어? Elephant Elephant. 그러면 이, 이는 무슨 소리 됐지? 어 됐죠. 어 힘 빠진 소리. 여기서 세게 대표 소리 냈으니까 그 다음은 힘이 빠졌지. 엘러 엘러. 여기까지 소리가 뭐? 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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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SH가 붙어 다니면 뭐 된다 했어요? 그렇지. C가 된다 했지. PH가 붙어 다니면 뭐가 되느냐. PH가 붙어 있으면 얘랑 똑같은 소리네. 그래서 PH는 뭐가 됐다. PH는 K. 그 다음에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전에 가르쳐줬는데 기억나나? 그렇지. A 에 아 어. 자 이 에야 이 에 아니야. 됐습니까? 이 에 소리는 E가 갖고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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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러면 여기서 전체 소리가 뭐였더라? Elephant 였으면 이 A는 무슨 소리 됐지? 에, 에, 아, 어 중에 힘 빠졌지 또. 여기서 여기서 대표 소리 내줬으니까 나머지 애들 힘이 빠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다 합치니까 Elephant Elephant Elephant. 그 다음 글자, 이 글자 이름 뭐였더라? N. N은 무슨 소리네요? N은 N 소리내죠. N은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니은 소리내는 거야. N 소리내는 거야. N. 그 다음 마지막 글자 T죠. T는 무슨 소리내죠? T.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Elephan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소리 뭐? 엘러, 엘러. 여기까지 소리 뭐? 엘러. 여기까지 소리 뭐? 펀. 푸, 어, 은, 펀. 그 다음에 마지막 T가 내는 소리 뭐? 트 소리.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엘리펀트. 엘리펀트 하는데 엘리펀트는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엘리펀트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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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오, 이것만 있어도 어 이거 elephant구나. 그러면 elephant. 어 ph가 f하고 똑같은 소리 냈으니까 여기에 f 소리는 ph구나. 그다음에 font. 오케이. elephant가 아니고 elephant가 아니고 elephant. 맞습니까? 선생님 잘 스펠링 이거 글자 쓰는 걸 보고 스펠링이라 그러지? 스펠링이 잘 기억 안 날 때 선생님 엘레판트라고 외웠어. 소리 글씨 쓸 때는 엘레 판트. 읽을 땐 엘레펀트. 엘레펀트. 됐습니까? 오케이. 얘 뭐였더라? fish. fish. 얘는 엘레펀트. 오케이. 얘는 뭐가 알파벳부터 읽어 줄까요? DOG 에서 얘 합쳐서 뭐가 되죠? 자 그러면 D는 내는 소리. D는 착하게도 항상 얘 글자 이름이 D죠. 그럼 무슨 소리 내겠어? D 소리 내겠죠. 그 다음 O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가르쳐 준 적 없죠? 있죠. 한번 가르쳐줬네. 그러면 대표 소리 아 참 대표 소리 한다.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 아 어 오우 오 아 어 됐어요? 오우 오아 어야 오우가 아니 내가 이 소리 뭐? 오우 오아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됐죠? O가 되는 거야, O. 그 다음에 얘는 뭐 같은 쥐, 그지 같은 쥐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다? 그 합치니까 dog. dog. 됐습니까? dog. 오케이, 그러니까 드, 아이고, 드, 어, 그구나, dog. 됐습니까? dog.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D, R, I, S. D-I-S-H-O? 아까도 어디서 뭐 나왔는데, 이거, 그치? 자, D는 무슨 소리 내죠? D. D.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내 이름을 불러줘. I. I, E, O. 뭐라고? I, E, O. 세 번째 가르쳐줬어. 두 번 남았다. I가 가진 소리 뭐? I, E, O.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그 다음 SH인데? SH 뭐 된다 했더라? 그렇지 she 합치니까 dish dish 아까 전에 이게 뭐였지? 이거 이거 뱉는 거 기억 이거 fish였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dish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dish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씨 되는 거네 이씨 욕하지 마시고요 이씨 이러니까 fish 되고 이러니까 dish 되고 됐습니까? dish 자 얘는 뭐가 됐던 아 알파벳부터 E-I-G-H-T 그래서 E가 내는 소리 뭐였더라? 세 가지 E E, 에, 어 오케이 세 번째 가르쳐줬어 E는 뭐? E, 에, 어 I는 뭐? I, E, 어 I는 뭐? I, E, 어 E는 뭐? E, 에, 어 E는 E, 에, 어 I, E, 어 E, 에, 어 I, E,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부터 하니까 오케이 E는 E, 에요 I는 I, E, 어 E, 에, 어 I, E, 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요 E의 대표 소리 뭐? 에 I도 대표 소리 됐어요 E 역가의 소리 A 그 다음에 GH는 붙어있으면 소리가 안날 때가 많아 GH는 소리가 안나요 그 다음 T는 T 합치니까 뭐 됐어? 8 8 8이란 뜻이죠 8 8 그래서 GH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써있죠 8 됐습니까? 8 오케이. 날 때도 있어. 오, 그렇죠. 아주, 그렇죠. 집중력이 아주 관찰력이 좋은 친구래. GH는 소리 날 때도 있어, 가끔. 근데, 소리 힘 세, 약해. 힘이 센 소리 같아, 약한 소리 같아. 그렇죠. 그래서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책 가져가서 갑니다.